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조용석입니다.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제가 제3대구치 발치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발치의 달인이 되는 길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3대구치가 발치가 어려운가요?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정례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정례는 굳이 발치하지 않고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강외과 의사도 어려운 정례는 하기가 싫습니다. 구강외과 의사가 발치를 못하는 정례는 거의 없으며 하기 귀찮은 정례가 있을 뿐입니다. 구강외과 의사 중에서 서지컬 익스트랙션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며 본인의 발치 실력이 다른 구강외과 의사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좀 한다는 치주과 그리고 일반 치과 의사들도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은 발치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한국은 사랑니 발치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과거에는 웬만하면 기피를 하고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했는데 요즘은 구강외과 전문의뿐 아니라 일반 개원가들도 사랑니 발치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은 너도나도 내가 사랑니 발치를 잘한다 이러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랑니 발치 강의는 이렇습니다. 아마도 제 강의를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구강외과 의사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강외과 의사가 아니라도 현재 사랑니 발치에 자신이 있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치과 의사는 제 강의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듣지 않아도 되고 지금 그대로 그냥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들어본다면은 배울 점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발치에 자신이 없는 치과 의사들에게 제 강의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제 강의는 향후 최소한 100년 이상 치과 의사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사랑니 발치를 올린 정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명히 발치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비디오를 인터넷상에 올렸는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개념이라든가 기술이 똑같지가 않고 정말로 보기에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무술이 있고 각 무술마다 최고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웬만한 고수는 어떻게 보면 천지에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내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성악동 수술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 20년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수술 과정마다 중요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각 단계마다 최적화된 기구와 그리고 최적화된 기술이 있고 그것을 잘 표준화시키는 것이 바로 최고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적화시켜야 되는 것과 표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니를 할 때 그것을 최적화시키고 표준화시켰다고 자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치과대학을 졸업한 지 올해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구강외과 수련을 밟아서 사랑니 발치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것을 최적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작은 개념과 혹은 기술의 차이가 결과에는 커다란
차이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랑니 발치 기술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일단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제 수술 기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3대구치 발치의 달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저를 그대로 따라서 하시고 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0년 전부터 제 발치 기술은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미 제 발치술은 최적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사용하는 기구를 그대로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진 개념과 기술을 믿고 따르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습득한다면 아마도 다른 강의는 거의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뭐 의문을 가질 분도 있습니다. 당신 최고라는 거냐? 아마도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발치를 더 잘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저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랑니의 발치 기술 자체가 아주 고난이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강외과를 수련한 사람 중에 제 후배 중에 저보다 발치를 더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구강외과를 수련 밟은 제 선배님들 중에서 저보다 발치를 더 못하는 사람도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발치란 뭐 그런 거죠. 자, 여기 더닝 크루그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 얼마나 미숙한지 자체를 깨닫기가 힘듭니다. 사랑의 발치를 처음에 하고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이제 팍 오르게 되죠. 하지만 실제 자신의 실력보다도 과장되게 자신감이 오르다 보니까 하지 않아야 할 케이스를 건드려서 사고를 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좌절을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하지 않게 되는 뭐 그런 일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확신과 실제 기술이 함께 빠르게 상승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사랑의 발치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임플란트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되고 나서 제가 30년 동안 한 일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년 전부터 제가 사이너스 강의 중에 발치에 대한 소개를 조금씩 했습니다. 다른 이유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발치 강의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발치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워낙 임플란트 강의 스케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 강의를 차일 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2019년 초부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해서 4개월 이상 제가 거의 밤낮으로 정말로 올인한 끝에 매진한 끝에 초판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는 1000장이 넘는 슬라이드와 100편이 넘는 비디오 파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강의 시간은 지금 제가 지난번 한번 사실 찍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찍고 있는데 10시간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강의도 좀 추가로 조금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 제 기본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할 것이고요. 이 사랑의 발치가 여러 가지 다른 그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입별로 제가 구분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교정을 위한 사랑의 발치라든가 상악 그리고 코로넥토미에 대한 것 그리고 아마 컴플리케이션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반 강의를 하고 케이스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보여드릴 때 쓰이는 포맷이 되겠습니다. 이 포맷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환자는 20세 여자 환자이고 우측 상악 하악 제3 대구치를 발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악 제3 대구치는 매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한 제가 분석을 하는 방법을 좀 만들었습니다. 먼저 타입 오브 인펙션이 있습니다. 미주 앵귤라 인펙션이고 클래스 2 포지션 B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펠과 그레고리의 분류법을 따랐습니다.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뿌리에 대한 고려사항, 그리고 연조직이 덮여있는 정도, 나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필요한 수술기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고 레벨 2 정도로 이 정도면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포토를 찍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절개를 12분 블레이드로 하게 되었고 엔벨롭 플랩 디자인을 시행을 했습니다. 플랩을 리플렉션 했고요. 트러블 치아 주변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세지탈 섹셔닝을 하이 스피드 라운드바로 먼저 시행을 했고 그 다음 로우 스피드 스트레이트 라운드바를 이용해서 세지탈 섹셔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투스를 스플릿 시켜주고 각각을 발치를 했습니다. 디스탈 세그먼트를 먼저 발가하고 다음 미디알 세그먼트를 발치를 해내었습니다. 자, 이제 디브라이드먼트를 하고 발치가 끝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봉합은 간단하겠고요. 하악 제3대구치는 세지털 섹셔닝으로 발치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상악도 발치를 했는데 상악은 미주의 앵귤라 인펙션이고 포지션이 C가 되겠습니다. 서비컬 하반까지 매복이 되어 있습니다. 코니컬 루트를 가지고 있고 이랍스는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발치기구를 준비하면 되겠고 레벨 2 정도로 보고 치료 계획은 플랩을 열고 간단하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발치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엔벨롭 플랩을 열고 제3대구치를 이제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럭세이션을 시켜서 발치가 간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플랩을 봉합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악 제3대구치가 발치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서 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엔벨롭 플랩 디자인을 했습니다. 엔벨롭 플랩 디자인을 했고 플랩을 열어서 치관을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후에 강의에서 계속 나오겠지만은 제가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한 것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아 주변으로 거트링을 시켜서 트러블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하이 스피드 라운드바로 세지탈 섹셔닝을 시작을 했고요. 로우 스피드 스트레이트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세지탈 섹셔닝을 더 깊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미주 앵귤라 라리 임팩티드 투스인데 제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발치법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치아를 바이섹트 시키고 분할을 시켰습니다. 럭세이션을 시켜서 디스탈 세그멘트를 먼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세그먼트가 발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미디얼 세그먼트를 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하방에 넣어서 엘리베이션 시켜서 이렇게 미디얼 세그먼트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치아의 발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발치와를 깨끗하게 디브라이드먼트하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발치가 완성이 되었고 봉합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블랙 실크를 이용해서 인터럽티드 수치로 플랩을 어프락시메이션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악은 발치가 끝났고 상악을 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복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절개를 해서 치관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치관이 노출되면 확인을 하고 제3대구치에 제3대구치와 전방에 있는 알리베올라본 사이 엘리베이트를 강력하게 밀어넣고 럭시에이션을 시켜줍니다. 자, 엘리베이트만으로 발치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쉽게 이와 같이 발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디브라이드먼트를 하고 한 반을 간단하게 봉합을 해서 종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발치가 이제 끝이 났고요. 거즈를 한 세 장 준비를 해서 물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났습니다. 비디오 편집이 되어 있지만은 거의 제가 실식으로 한 것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사랑의 발치를 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은 저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실제로 하게 된다면은 누구나 사랑의 발치의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을 걸로 확신을 합니다. 자,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